다시 만나서 반가워. 티나, 다시 만나네. 유하나, 다시 만나서 반갑군. 너도 함께 따라온 건가? 내 능력을 높이 산 트레이너 씨가 나한테 이 배의 선의를 맡아달라고 하셨거든. 어차피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어. 난 수용소에서 탈옥한 몸이니까. 그래서 당분간은 너희와 함께 다니게 됐어. 그렇군. 잘된 일이다. 이걸로 확실히 널 지킬 수 있게 되었군. 그 말 진심이야? 계속 날 지켜줄 거야? 왜 나를 지켜주려는 건데? 경위야, 어쨌든 간에 너는 한때 내 명령권자였다. 나는 과거에 한 번 내 명령권자를 잃은 적이 있었지. 그녀는 최악의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녀를 죽게 놔둔 것에 미련이 남아있다. 뭐야 그게? 그럼 나는 그 여자 대신이라는 거야? 난 나야. 다른 누구도 아닌 유하나라고. 알고 있다. 너는 그 여자가 아니야. 그 여자는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 없었을 거다. 하지만 나는 네가 그 여자와 다르다고 판단했어. 나는 네가 완전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너를 지킬 거다. 이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.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거야? 그랬나? 미안하군. 그럼 간단히 설명하지. 나는 네가 마음에 들었다. 그래서 지키려는 거다. 뭐?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아무리 로봇이라고 해도 그런 거 함부로 남한테 말하면 안 돼. 왜 안 되는 거지? 이유를 알고 싶다. 몰라.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이해가 안 되는군. 어쨌든 나는 마음에 든 너를 지킬 거다.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. 다시 만나서 반가워.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, 티나. 그리고 다치게 되면 나를 찾아와. 내 능력으로 치료를 해줄 테니까. 근데 너는 로봇이라서 치료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. 걱정 마라. 내게 수고를 끼치지는 않을 테니까.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 적들을 처치하겠다. 알았어. 그래도 다치면 찾아와. 내가 어떻게든 치료해 볼 테니까. 조심해서 싸워. 다치지 말고.